제가 판화가로 산 지 한 30여 년 됐어요. 제가 판화를 처음 시작하던 시기에는 부당하고 불의한 권력하고 싸우는 미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어요. 그래서 특히 저는 목판화만 하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판화라고 하는 게 그 꼭 고발적이거나 저항적인 이야기들만을 담아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. 그 이외에도 다양한 아름다움들이 있을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 담아낼 수 있는 것도 소재나 주제도 무한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은 그런 의미로도 그 새로운 모습의 이철수 판화를 아마 보고 계시는 셈일 것 같네요. 근데 이 대종경은 굉장히 쉬운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해야 할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쉬운 언어에 깊은 의미를 담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. 근데 그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문학이기도 해요. 그냥 읽어보면 아이고 이건 뭐 우리 얘기다 싶은 이야기들도 많죠. 어리석은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 마음도 마음대로 못 쓰는 주제에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쓰려고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자기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할 줄 모르면서 남의 일까지 간섭하다가 시비에 들어서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이 목각인형인 주제에 낚싯바늘을 들고 사람을 낚으려고 이렇게 드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를 그렸죠. 이게 우리들의 그 자화상 같은 것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의 그 안목으로 또 삶의 절박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경전하고 만나면 좋은 어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으로 이 경전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삶을 꽤 살았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좀 드신 독자분들이라면 또 삶을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 그 싸우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테니까 그걸 들고 만나면 깊이 있는 친구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선배를 만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다 싶어요. 지혜서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 다양한 세대들이 각자 자신의 그 키높이에 맞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그 제 이 대종경 연작 작업이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면 좋겠다는 생각.